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교수 김준혁입니다. 벌써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3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43년 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던 광주의 시민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다 돌아가신 시민군 여러분들,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시아 민주주의 운동의 선구가 되었던 것,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많은 기록물들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시 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암울한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43년 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2023년 대한민국은 윤석열을 비롯한 검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찰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과 칼이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는 전제국가, 독재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역으로 43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당시 광주의 시민군들이 투쟁했던 그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길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어떠한 결과로 마무리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과 의의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박정희의 죽음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막 반신반인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18년간 군사독재에 장기 집권했던 대통령이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민주화운동가들을 투옥하고 또 국민들을 갖다가 끊임없는 계엄령으로 긴급조치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법령으로 국민들을 통제해왔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너무나 반헌법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가열차게 시작을 했죠. 부산 마산 일대의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마 항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영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 마산 일대의 시민들이 박정희의 군사독재 정권을 참을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했고요. 이런 전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의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를 궁정동 안가에서 총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2.6 사건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 라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박정희의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은 이제 18년간의 군인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군사독재 정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 시대, 바로 민간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민간 정부, 민주주의 정부, 이런 정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에 의해서 이게 좌절이 됐죠. 아니, 한 명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에 의해서 좌절이 된 것입니다. 당시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회는 박정희가 만든 조직입니다.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인들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영남 출신의 육군사관 생도들 중에 엘리트들을 뽑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중에 영남 지역 사람들만을 뽑아서 한두 명씩 뽑아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국가 운영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 조직이 바로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하나, 으뜸,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것이죠. 이 하나회가 전두환과 함께 민정이양, 민주주의 시대를 막으려고 한 것이죠. 당시 육군의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승화 총장은 비하나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민정이양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본인이 계엄사령관을 하는 과정에서 민정이양, 즉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직접 투표에 의해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는 그것에 절대 동의를 하고 있었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두환과 하나회가 12월 12일, 1979년 12월 12일 날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습격하고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하극상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데타를 통해서 민정이양의 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었죠. 전두환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수혜자였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있던 날 전두환이 육군 대위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광화문에 5.16 군사 쿠데타 정말 잘했다. 5.16 군사 쿠데타 지지 행진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한테 엄청 총애를 받았죠. 박정희는 전두환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전두환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민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 군인인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당시에 통제되었던 계엄시대를 연장하고 당시 대통령 제도가 간선제도였거든요. 장충체육관에서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아주 이상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제도라고 하는 특별한 대통령 간선제도였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하극상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최규하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본인이 모든 전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전두환의 하극상 군사 쿠데타에 맞서기 위해서 당시 대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듬해인 1980년에 이제 3월에 개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전두환이나 군사 독재 세력들, 군부 세력들이 봐서는 이 대학생들을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월 달부터 격렬하게 시위하는 이 대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5월 17일 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 대학에 휴교를 내립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아침에 광주로 내려가게 되죠. 당시 광주 지역의 전남대학교 학생들,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격렬하게 시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5월 15일 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모여서 청와대로 진격하자라고 했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이 바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울대 회군 사건이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대학생들이 좀 세력 그 투쟁이 약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 조선대, 광주에 있는 대학생들은 아주 격렬한 시위를 했었고요. 전두환은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면 이들의 시위를 막아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다른 대학생들 다 시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전남대, 조선대 대학생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공수부대를 파견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세상에 공수부대가 대학 앞을 점령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국전쟁 기간에도 군인들이 민간인들 탄압하지 않았고 1960년 4.19 때도 군인들이 오히려 시위대를 보호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내려와서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폭력 행사를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더 격렬한 시위를 하게 됐고요. 5월 19일 날 오후 1시부터 군인들이 총에다가 검을, 칼을 꽂았어요. 그리고 칼을 꽂고 그때부터 시민들에게 그 칼을 휘두르기 시작해서 5월 19일부터 광주의 시민들이 죽게 됩니다. 피해 사륙이 시작된 것이죠. 그 이후에 5월 20일 날 광주에 있었던 버스기사, 택시기사들이 공수부대의 만행에 분노해서 광주역으로 모여서 전남도청사 앞으로 진격하면서 공수부대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공수부대가 실탄을 지급을 해서 바로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기 시작을 했죠.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죽이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시민들도 이에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세아 자동차에서 만들고 있었던 군용 차량, 장갑차를 탈취하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파출소에 있는 총을 예비군들이 사용하기 위한 총을 탈취를 해서 이제 시민군이 조직이 됐고요. 이 시민군과 공수부대의 격렬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광주의 시민군들입니다. 광주 안은 이미 전쟁터가 된 겁니다. 글쎄 이 한국전쟁 이상으로 전 비극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었는데 이것은 광주라고는 도시 안에서 오히려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대한민국 군인이 시민들을 죽이러 내려간 것이죠. 시민들은 자기들을 죽이러 온 군대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민군을 조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시민군들이 처음에는 대학생 중심이었다가 고등학생이 참여하게 됐고 나머지 도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서 광주 시민 전체가 시민군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시민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정말 먹을 거 갖다 주고 마실 거 갖다 주고 함께 군인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이때 가장 이상적인 세상, 대동세상, 평등세상이 구현됐다고 지금도 광주 시민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주를 당시 해방구라고 불렀죠. 시민군들이 공수부대를 내쫓았어요. 아니 시민군이 공수부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나요? 그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 공수부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싸웠기 때문에 공수부대를 광주 외곽으로 내몰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독자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또 시장을 열고 또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합니다. 단 한 건의 절도 사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서로 간에 싸우는 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방된 땅이라고 해서 당시 광주 시민들이 광주를 해방구라고 불렀던 것이죠. 당시 전두환이 군인들이 광주에서 내쫓겨졌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양평에 있는 24단을 다시 광주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주에 있는 시민들한테 자, 너네들이
이제 총을 버리고 항복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우리 군사독재 정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회유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분들이 해산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민분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분들이 공수부대가 다시 광주에 진입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전남도청에서 남아서 끝까지 투쟁을 하다가 5월 27일 날 공수부대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이 되죠. 이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수부대 총에 맞아서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원 체포가 됐고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집들을 군인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 가족과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연행을 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어떠한 죄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전두환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예, 맞습니다. 광주 지역 어느 곳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고속도로 전체도 차단하고 전화도 차단하고 하다못해 광주 지역으로 들어가는 국제통신 전체를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광주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광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비극의 땅 광주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그때 마침 독일 기자 한스 페터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 정말 민주주의의 의지를 확고하게 가졌던 택시를 운영했던 김사복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광주에 들어와서 그 참혹한 광주 시위의 현장을 촬영을 하게 됐고 그 필름을 한스 페터가 독일로 보내서 독일 공영방송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게 했고요. 그 광주의 진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전두환도 미국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1980년 광주는 전두환을 비롯했던 군사 정권과 싸웠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 독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시기가 다르고 시민들을 억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주체, 군인과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승만 정권과도 싸워서 4.19를 만들어냈고 박정희 정권과 싸워서 부마항쟁 만들어냈고 전두환 군사 정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일으켰던 정말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엄청난 획을 그은 뛰어난 시민들입니다. 뛰어난 국민들인 것이죠. 이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민들의 힘으로 광주에서 끝없는 투쟁을 했듯이 그리고 그것이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었듯이 우리가 광주의 기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민주적 발전을 이루고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민주국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43년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2023년 새로운 민주국가로 나아가고 더 발전된 민주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과 그리고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들의 뜨거운 민주화 의지를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일 간의 문제 또 한미 간의 문제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 독재를 통해서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5.18 민주화 정신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